지난 일의 말씀으로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새벽 예배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시간, 귀한 새벽을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또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의 자랑들은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사오니 하나님 늘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능하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힘든 우리의 백성들, 우리의 동역자들, 우리의 성도들, 함께하는 성도들이 주의 거룩한 권능의 팔 아래에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을 되찾아가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입니다.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서 향하여 호요히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9절부터 37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 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일곱 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고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것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이 나라가 견고하여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열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근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다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라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시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히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타나심으로 세상의 권능자, 세상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느냐, 누구에게 세상의 모든 권세가 있고 나라 위에 영광이 누구에게 있느냐 나타내시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의 조목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라고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간정이 후반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자기의 7년 동안 겪었던 일들을, 자기가 7년 동안 그 일들을 행하였고 어떻게 다시 왕위에 왔는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 고백 간증은 그저 한 왕의 그 마음속에 있던 어떤 여러 신들 중에 하나, 그것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것으로 단지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에 대한 하나님 유일한 분입니다, 그 고백은 빠져있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의 왕, 세상의 모든 왕 중에 가장 뛰어난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셔서 그 사람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모든 것이 잘 될 때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그 속에서 동산에 거하게 하셨고 동산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그 명령 하나만 지킨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모든 권세 위에, 하나님의 그 권능 아래에 모든 권세 위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였습니다. 이 범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속에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무엇을 어겼느냐?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바로 교만의 영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악의 근원은 바로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겸손에 반대되는 것으로, 교만은 무엇이냐? 하나님처럼 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바로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과 모든 일들 가운데에 나가 포함이 되어 있어 내가 할 것이고 나의 소유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나로 인해 이루어지는 일들을 본다는 거, 기대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자들은 우리의 발걸음 하나조차도, 우리의 손과 발, 말하는 것 하나조차도 이 겸손의 마음이 없고 교만한 마음이 있어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이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 들어볼 때에 얼마나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으로 나아가 있는지 한번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4장 4절에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평안이 있으며 내 궁에 평강할 때에, 편안히 누워서 게으르게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의 권능으로, 권세로 내가 다스림으로 평강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샬롬의 평강이 아니라 인간적인 판단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아무런 죄의식도 없고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는 그때에, 인간의 때에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집에서 편안히 있고 궁궐에 평강할 때에, 어려움이 없을 때에, 형통할 때에, 사람의 생각이 그러할 때에, 이것은 우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육체감, 또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풍부할 때, 아무 걱정이 없을 때에, 바로 그때에 무탈하고 살아갈 그때에 우리가 인간적인 아뢰으로, 인간적인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아뢰를 그때, 그것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왕은 한낮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아주 이상한 꿈입니다. 그 꿈은 번민하게 하고 그 꿈은 고민하게 하였습니다. 불길한 생각이 들었고 마음에 의심이 들고 마음에 불안감이 들고 마음에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졌던 권세도 권능도 평안함도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안절부절 못하는, 인간의 것으로 다 이루었지만 인간의 생각으로 넉넉하다고 포함되어 있지만 그 속에는 불안함이 싹이 트고 말았습니다. 왕의 꿈은 이러합니다.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고 아주 높았습니다. 하늘 꼭대기까지 닿은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높은 그 나무라서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가 아름답고 그 열매도 많아서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들짐승도 그 아래서 보금자리를 얻고 또 새들도 그 잎사귀 그 가지에서 깃들어 집을 삼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해석으로는 느부갓네살 왕의 번성을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권세와 권능을 이루었고 온 나라, 온 세계, 전 세계가 그 끝에서, 땅 끝에서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세상적인 군세, 군능, 그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잘되고 번성할 때에 사람들은 자기에게 만족감을 주며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의 앞에 겸손은 어디 간데 없고 바로 교만한 마음이 싹 트는 것이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그러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30절에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그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설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것이 다 내 덕분입니다. 이것이 다 내가 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 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는 그 마음을 입술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시련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드러납니다. 많은 경쟁 가운데 승리하게 되고 많은 다툼 가운데 이기는 역사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나의 형편이 잘 되어서 내가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잘 되었다, 나의 자녀를 자랑하고 나의 상황을 자랑하고 나의 건강을 자랑하고 내가 가진 어떤 입술의 능력으로 자랑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인생의 바벨탑을 쌓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바벨탑을 쌓아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바라보았을 때 드러나게 되고 자랑삼을 만한 것으로 그것을 내세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성전을 짓고 그 경배하는 소리, 노래하는 소리를 말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어 자기 영광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때 벌레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헤롯을 치게 하는 역사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전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부서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이렇게 덧없는 것입니다. 길어야 100년, 200년, 그저 한순간에 왔다가 한순간에 없어지는 풀리의 이슬과 같고
낮에 뜨거운 햇빛 아래에 풀 자라나는 풀, 마른 풀같이 되어버리는 것이 인생의 자랑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말씀 그것 하나로 이 왕위를, 이 영광을, 이 자랑거리를 사라지게 하였습니다. 오늘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움켜쥐고 살아가는 이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말 한마디, 하나님 보시기에는 숨 한순간 그것으로 인해 사라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것들을 우리의 손에서 떠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소중한 것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정말로 잊어버릴 수 없고 버릴 수 없고 우리 소원으로 만족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참된 영광, 하늘의 소망이 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마음의 기쁨이 넘쳐야 하고, 그것으로 인해 감사해야 하고, 그것으로 인해 나의 부족함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풍성함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랑을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으로 항상 감사하며 그것으로 인해 기쁨을 누려가며 그것을 자랑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더욱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 권세는, 세상 권능은 바로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아뢰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채워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렇게 해서 그 뿌리가, 거루터기가 남겨두고 나머지는 쇠와 노스로 동이고 들풀 가운데에 두게 하였고, 하늘에 이슬에 적게 하였고,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일곱 대를 지나게 하게 하셨습니다. 중앙에 있는 나무가 각종 동식물, 그것으로 인해 하늘 아래 그하게 멋진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는 참으로 좋은 현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하늘에서 한 순찰자, 한 권능자, 한 우주를 다스리는 분, 한 하나님. 성경은 한 순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면 어떤 여러 신들 중에 한 순찰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하게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한 순찰자, 한 명의 순찰자, Only Jesus, Only God, 오로지 한 분의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일하신 한분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스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찍어 버리고 하늘 꼭대기까지 우르렀던 거대한 나무들을 윗둥 그루터기, 겨우 사람이 겨우 앉아서 쉴수 있을 만큼만 남겨두고 잘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쓰러져 버립니다. 쌓아 올린 것, 그것이 넘어져 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까지 쌓아왔던 나의 명성과 나의 부와 나의 모든 것들을 자랑 삼을 때에 하나님은 밑둥까지 잘라버리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교만한 마음의 밑둥을 잘라버리시고, 나의 자랑 삼은 것으로 밑둥을 잘라버리시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밑둥 잘라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짐승처럼 일곱 해를 지나게 되었고,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신세는 하루아침에 궁궐에 쫓겨나서 산속을 헤매며 하늘을 입을 삼아 땅에서 돌을 베개 삼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의 교만함으로 자신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였습니다. 그 권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이 왕은 이 대적들에게 쫓기게 되었습니다. 혹 신학자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병이 들어서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해서 미쳐서 7년 동안 뜰에 갇혀 왕궁의 뜰에 갇혀서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고, 또 다른 신학자 역사학자들은 왕이 반란을 당해서 반란으로 인해서 7년 동안 숲에 숨겨져 피난으로 살다가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7년 동안의 삶은 궁핍한 삶이 되었고, 인간의 그 모습은 강고듣고 들짐승과 같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머리조차 정돈할 수 없고 발톱조차 손톱조차 정돈할 수 없을 만큼 긴박한 삶을, 야생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본문 25절에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이 권세의 권능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다스리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하며 하나님께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일들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질 때가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심중에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또 직장과 삶 가운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시험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인간적인 관계의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고달플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그때가 지금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손과 발이 그것을 해결하려고 마음먹기 전에 하나님의 때, 7년 동안 숨고 있다가 하나님의 때를 안 느부갓네살의 간증처럼 내 인생의 때는 지금 바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제는 지금은 바로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섬깁니까? 언제 찬양합니까? 언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까? 우리의 10년 가운데는 지금은 지금이 그때이며 내가 고민하고 번민한 그때가 지금이 하나님의 때이며 하나님이 일하실 때이며 하나님이 드러낼 때임을 기억하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또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 노예가 되었을 그때에, 아버지 집에 색동옷을 입고 귀한 취급을 받다가 어느 날 남의 집에 노예가 되었을 그때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바로 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의지하고 믿음을 견뎠고 고난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힘들고 삶이 어렵습니까? 바로 이때, 바로 지금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시험과 고난은 광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방향조차 가늠할 수 없는, 모래 폭풍이 일어나 눈조차 뜰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신앙 공동체로 함께 기도하게 하셨고, 만나러 먹여주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고, 매출하기로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바로 그때, 광야의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때가 우리에게는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우리의 연약한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함께 신앙 공동체로 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쫓겨나서 7년 동안 고생하는 그 이유가 바로 온 천하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비참해지지 않으면, 낮아지지 않으면,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하여 잠시 틈이 있고 잠시 바라보는 시각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렸을 그때에 바로 교만이 싹트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문 앞에서 우리가 넘어질 것을 기다리고 발을 거두어 넘어질 그때를 찾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가지된 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 되심을 고백하는 그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모든 우리의 가진 지식과 돈과 명예와 가족과 삶의 터전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십시오. 이 땅을 다스리시고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믿으며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때에 훨씬 겸손해질 것이며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온유해질 것이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기억할 때에 욕심과 교만함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그때가 우리의 삶이 든든해지고 우리의 삶이 넉넉해지고 우리의 삶이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평안으로 서 갈 그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루터기 체험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밑바닥에 있을 때에 어려울 때에 모두들 신앙으로 그것을 간증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에 주시는 평안을 기억하시고 그때의 사랑 감격을 기억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때에 가졌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고 새 힘 얻고 새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입어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어려울 이때에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강, 영원한 편안함 그것을 누려가시는 우리 성도님 만사를 다스리시는 분을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계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기쁨을 누려가는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셨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주시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간구할 이때에 지금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심을 말씀을 통해 묵상하였습니다.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만들어가 주심을 고백하였던 바울의 그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신앙으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마음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마음의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